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지금 10년이 됐죠. 10년.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은 이제 마지막 이거죠. 빅토리 스테이츄. 근데 이거는 인페르널 파워가 필요해요. 우드 스톤 마라 뭐라 스틸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페르널 뭐죠? 파워가 제일 중요한데 저거는 보스한테서 나옵니다. 보스한테서 여기 맵에서의 그 가디언 걔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버그가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27년 동안 가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워를 짓는 것만 하면 됩니다. 타워 계속해서 여기다 이렇게 라지 타워를 계속 이제 지어야 돼요. 짓는 것은 이제 좀 이제 지루해요. 계속 적들이 나올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말씀드렸죠? 라이프 부스터는 주위 범위를 확장시켜줘요. 원래는 기본이 이건데 그렇죠? 원래 기본은 이건데 보시면은 확장되죠. 라이프가 그런 거고 파이어는 데미지 35% 증가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드는 공속 빨라지는 거. 그 다음에 라이트닝은 더블 파이어 데미지가 두 배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두 배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놓고 양쪽으로 두 개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범위 넓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와, 많이 만들었죠? 이렇게 쭉 만들고 여기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쪽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별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밑에는 똑같아요. 똑같고 뭐 변하는 것도 없고 시티는 12살까지 늘어났죠. 기본은 10살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을 지으면은 그쵸? 메디슨 이 병원을 지으면은 이 에이지가 최대 막 13살? 14살? 14살까지? 제가 본 것 같아요.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지났어요. 2년. 2년이 지난 후구 자 볼까요? 두두두두둥.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스 데미지 쭉쭉 들어가고 있죠? 괜찮죠? 쭉 하시면 돼요. 쭉 이렇게 쭉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굿.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끝나버리죠? 어쨌든 계속해서 만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4년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요. 여기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이제는 보세요. 똑같아요. 뭐 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집! 인구가 계속 이제 증가가 됩니다. 26명. 인구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많아졌죠? 6명. 아이가 6명까지 늘어났어요. 이제 인구는 후반 되면은 정말 계속 증가가 돼요. 집을 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많이 지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점점 많이 생겨나요. 그리고 여기다가 윈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만들었고 그 다음 여기도 윈드 여기다가도 이제 또 뭔가 다른 걸 또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쭉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창고 자원이 막 넘쳐요. 음식도 이렇고 나무 코랄 뭐랄 1000개 막 많죠? 보세요. 아이언 370개 옷도 많고 음식도 많고 나이가 14살까지 야 14살까지 안 죽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계속 인구가 여유가 되는 거죠. 이제 마이너도 한 7개 놓고 파머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쿡이 없는데 쿡 요리해야 돼 하고요. 이제 더 계속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보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인페르날 그 파워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6년이 됐습니다. 2년씩 지금 당기고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1년 지나는 게 거의 진짜 오래 걸리기 때문에 2년씩 제가 지금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데 여기다가 아이스 워터 했고요. 여기도 하나 워터 놔볼까요? 워터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시간을 계속 이제 보내야 되고요. 시티즌도 와 16살까지 올라간다. 와우 16살 좋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구 펌핑 되고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테이츠 빅토리 이걸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빠밤 재료 집어넣어. 스틸 그만 만들까요? 오케이. 스틸 80개 넣을 수는 있으니까 보세요. 끝. 금방 넣었죠. 어차피 이게 다 있었기 때문에 다 넣었습니다. 금방. 이제 인페르널 파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 너무 안 나와요. 너무 랜덤성인 것 같고 우선 기다려봐야 되는 것 같고 또 이거 또 27년까지 가고 또 안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테라잼 이제 많이 나와요. 잼들도 많이 나오고 이거는 파이어 잼만 나오고 이거는 라이프 잼만 나오고 이거는 이제 랜덤으로 나오고 여기는 이제 5월 스턴 5월 이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도 스멜터를 하나 더 놨고요. 여기다가도 스틸 더 만들고 여기다가 워터밤 워터 타워 하나 더 지어주고 이제 막 짓는 거죠. 더 강하게 여기다 놓을까요? 범 이제 윈드를 좀 놔볼까? 여기다 놓을까? 여기다가 썬이 뭐지? 써니 영어 아 머리 아파. 파이어 데미지 낮고요. 일단 라이프를 놓을까? 라이프를 놓으면은 이 범위가 증가되기 때문에 죽었구나. 보세요. 제너럴도 이렇게 많아요. 이제 인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인구가 넘쳐요. 38명. 와우. 집도 이제 슬슬 부족해지죠. 또 집을 그러면은 더 지어줘야죠. 이쪽에다 지어줄까요? 안에다가 브레이저 추위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놔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스틸은 많으니까 그만 만들어봐. 스틸 여기다가 라이프 라이프를 놔줄까요? 이거를 지금 라이프를 놓게 되면은 범위가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범위가 좀 더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저기 나오죠? 막을 수 있을까? 뭔가 이게 얘네들이 보면은 윈드 저항이네요. 윈드 저항
윈드 저항은 라이트닝, 워터, 아이스한테 약하죠. 데미지가 쭉쭉 달 거예요. 데미지 달 들어가죠? 아이스, 여기도 아이스. 그리고 이제 아이스가 때리기 때문에 데미지가 쭉쭉 들어가요. 오! 여러 가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들. 여러 가지들을. 그러면 여기다가 테라를 놔야 되겠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케이. 썬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윈드를 놓을까요? 윈드. 여기도 윈드. 아니야. 여기다 얼마 못 때려요. 에이, 놔요, 그냥. 그냥 놓기로 하고, 여기다가, 라이프. 라이프 하나 놓고, 여기도, 라이프. 그럼 범위가 증가됩니다, 라이프는. 그러면은, 범위를 더 받게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17년이 됐죠? 저기 이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 언제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지금부터는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이었나요? 10년이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혼자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윈드 라이프 보면 이게 범위가 증가돼요. 이렇게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오, 원래는 이건데 이게 있다는 이유로 지금 이게 증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좋죠? 자, 그러면은 다시 스틸 만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제 많으니까 여기다가 썬 여기다가 테라 이렇게. 오, 빨리빨리 만들죠?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재료 가져오는 게 스틸 10개랑 그 이 속성 재미이기 때문에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인구도 많고, 인구 많으니까 이제 뭐 껌이죠, 껌. 쉬워요. 그 다음 여기로 와가지고 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스틸. 오케이 그만. 우선 좀 더 6개를 더 만들 수가 있어요. 계속 올리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파이어가 없고 테라 데미지가 increase damage from future 테라 source by 0.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데미지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라 59. 테라를 놓을까? 파이어 생겼다. 파이어 와, 범위 넓죠? 여기다가 파이어 타워 하나 짓고요. 후반 갈수록 저처럼 하시면은, 저는 이미 이게 10년이 됐을 때부터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쉽게 가능히 하도록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즌1 때도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었는데, 버그인지 어떤지 몰라도 27년 동안 나오질 않았어요. 이거, 그래서 이번에 좀 나오길 바라는데, 라이프를 만들까? 라이프 한번 만들어보자. 라이프 타워.
라이프타워 계속 만들어 계속. 아이언 많이 생기고 좋죠. 그러면은 다시 여기다가 스틸.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광물도 많이 해놨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놓으면은 아이언도 빨리 생기고 아이언이 많이 쌓였다 싶으면은 스틸 만들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간단하죠. 이거 하나당 네 개당 농부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니까 인구가 좀 많으니까 여유를 놓고 일곱 놓으면은 끝. 그리고 잠깐만 아 여기다 이제 인구가 많아지니까 버섯도 버섯도 많이 놔야 되겠네요. 버섯은 겨울에 심기 때문에 그쵸? Planted in the winter 그러니까 오케이 나온다. 그냥 잡습니다. 보세요. 저번 시간 시즌1도 이렇게 쉽게 잡았는데 오케이 때려 때려 All staring will periodically stop and give an area of effect armor buff to nearby embedders. 모르겠어요. 주위한테 뭘 준다라는 건데 뭐 그래도 워터 올 데미지 15% 스피드 리듀스 12.6% 지금 이 정도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뜻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을이 지나갔고요. 여전히 뭐다? 보스는 안 나오고 와 창고가 아하이 창고를 또 재야 돼. 창고 계속 치어. 자, 윈터가 되면 이제 버섯을 심죠. 버섯. 그다음에 파머를 한 명 더 놓고요. 끝내주죠. 쿡을 하나 더 놓을까? 아니면 시청을 하나 놓을까요? 그레이트 홀. 그레이트 홀도 놓을 자리가 없긴 한데 여기다 놓고 길을 이렇게 길까지 놔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마 여기가 쿡일 거예요. 이거 피츠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 돼요 피츠. 그쵸? 쿡 푸드 미드 저 미에드? 전 어떻게 만들지? 아 부 여기 있구나. 이것도 만들면 되는데 굳이 또 나왔다. 와 징글징글하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와 그래도 오기 전에 죽죠. 야 여기서 죽어. 여기서 그만큼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아 이제 18 됐고고
18 years. 오케이. 그다음에 job. 쿡 한 명 더 놓고 뭐 이것도 놔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로우푸드가 필요하고 이렇게 하나 넣으면은 될 거예요. 리서치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갔죠. 리서치는 어차피 와 봐요 이거 보세요. 인구가 그냥 42명이기 때문에 어차피 쿡을 더 만들어야 되죠. 쿡을 더 만들어야 되고. 아, 얘네들이 언제쯤 나올지를 모르겠네. 또 버그인가? 1년 지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전부 다 하는데 거의 한 30분? 한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보세요. 생기죠? 오케이. 로우푸드. 오, 좋아요. 이 쿡이 많이 써야 돼, 쿡이. 쿡푸드. 여기가 많이 써야 되고, 우드. 그리고, 야, 이거 많이 해놓으셔야 되고요. 잘 되고 있죠? 이 게임을 1회차로 겪어보니까, 확실히 이 게임의 그런 시스템을 알게 되죠. 아직 이건 영어라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냅다 막 이렇게 막 지어버렸는데 어느 것 몇 가지는 이제 해석이 되죠. 몇 가지는 해석이 되는데 뭐 파이어라든지 윈드라든지 그쵸 라이프라든지 라이트닝이라든지 라이트닝은 더블 데미지 어느 것든 몇 가지는 설명이 되는데 몇 가지 것들은 너무 해석이 안 돼요. 라이트닝 잼. 인구도 많으니까 이제 광산을 더 지어도 되고요. 광산을 더 지어도 더 많이 재물 얻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도로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최대한 이렇게 도로로 해서 움직이려고 하고요. 더 빠릅니다. 음식 걱정 없고. 아,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요? 지금 할 거 없어요. 정말 이제 기다리면서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죽어도 알아서 대체자가 여기 있던 사람이 대체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8명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한 명이 죽으면은 이 제너럴 워커에서 자동적으로 한 명이 배정이 돼요. 이것도 있고 이런 시스템도 있고 게임은 재밌어요. 솔직히 이런 게임류는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도 문제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거든요. 단점은 하나다. 영어다. 그 영어가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건 저 개인적인 거고요. 저 개인적인 언어의 그 능력으로 단어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제외하면은 재밌어요. 시스템 자체가 옷을 입혀준다라든지 이렇게 불 난로를 해준다라든지 광산이라든지 뭐 생산시설 아마 생산시설은 더 많은 것들 나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라이프 잼, 아이스 잼, 잼은 많이 나오죠? 오케이, 보스 나온다. 골렘. 와, 보스 몹은 언제 나오는 거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금 뭐 안 하고 있나?
플래그 때 이런 것들 지워야 돼?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뭘 해야 되나? 보스가 드랍 나오게 하게끔 하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다 했는데. 와, 17살까지 올라가는구나. 몇 살까지 올라가는 거야? 네, 17살. 어메이징한데? 17살. 이거 진짜 이거 와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제 19년까지도 넘어가겠는데요. 한 번 더 쳐들어올 거고.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 경고 메시지. 지금은 보시는 바대로 쉽게 쉽게 가능하다는 거. 여기다가 뭘로일까요? 이제 여기다가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를 놓을까? 아니다. 라이트닝. 라이트닝 타워. 여기도 라이트닝 타워. 굿. 금방금방 만들죠? 그다음에 없는 게 테라잼이죠. 테라. 여기다가 그러면은 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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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라. 아니 도대체. 와, 창고 또 꽉 찼어요. 창고가 또 꽉 찼어요. 아주 그냥 풍족하죠. 풍족한 삶을 지내고 있는 저희 모습.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범위가 다 닿기 때문에 테라는 또 끝났고. 이 선 때문에 그래요. 선 어택 타워 데미지가 거리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거 선은 때문에 범위가 증가합니다. 아, 또 지나가. 야, 19년이 되네요. 어쩌자고. 이거 더 심어야 되겠다. 나 이거 다 이거 버섯으로 하자. 버섯으로. 나 버섯 심어. 버섯 심어야 될 것 같아.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쵸?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버섯이 부족하죠. 농부에다가 계속 추가적으로 주고, 시티즌이 다음에 다섯 명이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팜을 더 증가시킵니다. 팜. 팜을 더 증가시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선잼. 도대체 안에 보스는 언제 나올까요? 여러분, 저 이번에 끝내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가 나오는 데까지 제가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와, 제가 1년씩 계속 저장을 했습니다. 23년이죠. 1년씩 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저장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요. 드디어 나옵니다. 드디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24년엔가 나올 거예요. 24년. 24년엔가 나오는데, 먼저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이게 라지. 라지? 그냥 술 차죠. 이제 끝났으니까. 미리 이제 확인을 했어요. 미리 확인을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씩 계속 저장을 하면서 했어서 그래요.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나올 겁니다. 완벽해요. 뭐 이제 건들 게 없습니다. 건들 게. 파머부터 해서 정말 많죠? 잼들? 파이어 라이프. 그리고 여러 가지 잼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힐 버섯도 많고. 오오오오. 오케이. 이것도 두 개를 지어놨고요. 그냥. 오케이. 게임이 재밌어요.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재밌는데, 하나가 보스몹이 언제 나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랜덤성이라서. 오케이, 됐죠? 라지. 자, 이제 나옵니다. 보스 헬스파이더. 보이시죠? 그러면서 이게 보스예요. 뒤에 이거 오망성 같은 별 모양 있는 게 보스입니다. 얘가 죽으면은 인페르날 파워를 드랍을 합니다. 물론 뭐다? 잡았을 때. 잡지 못하면 안 나와요. 잡았을 때 나오기 때문에 잡아야 될 텐데요. 잡을 수 있겠죠? 오케이. 반피 여기까지 왔는데 반피를 뺐고요. 좀만 힘내. 힘내. 뒤에 또 뭐야? 안돼. 됐습니다. 잡았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이만.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보스 빠밤 인페르날 파워 락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최우선으로 빨리 갖고 오라고 해주면 이제 인페르널 파워. 야, 가져와 빨리. 인구수도 지금 63명. 됐다. 이야, 빅토리. 이렇게 해서 이제 완료가 된 겁니다. 쉽죠? 어떻게 보면 정말 쉬워요. 이게 저도 이게 지금 이게 저번 시즌에는 인페르날 이게 안 나와가지고 못 잡은 건데, 이번에도 거의 24년. 그쵸? 27년이네, 24년이나 거기서 거기긴 한데. 야,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2회차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맵에서 또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게 뭐였죠? 엑소더스 보에알리스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